안녕하세요, 담미스입니다. 예, 난생 처음으로 조립하는 과정을 예, 스톱모션으로 찍어봤는데 아, 두 번 다시 못하겠네요. 이렇게 작은 제품인데도 한 지금 해보니까 한 1분 정도? 1분 정도 나오는데 이거 만드는데 한 2시간? 아우, 그것도 제대로 만든 것 같지도 않은데 무진장 걸렸네요. 예, 레고 3027 CT 폴리스 제품이고요. 뭐 워터크래프트 해가지고 뭐 수상 뭐 경찰하고 이제 도둑놈 잡아가는 건데 그냥 스토리 한번 해서 이것도 한번 찍어보면 될까 하는 제품인데 좀 찍어봤습니다. 네, 저거 뭐죠? 레고 테크닉 만들면서 안에 저 뭐야 폴리백으로 들어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거죠. 프로모션 상품. 네, 그냥 꼭지로 주는 건데 이것도 판매는 하더라고요. 인터넷에 보니까 이거 자체만 10,000원 씩 팔던데 어디 있죠? 여기 있네요. 여기 있는데 테크닉 제품 요 안에 들어있더라고요. 근데 요게 12,600원 주고 샀는데 이거를 10,000원 주고 사신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. 예, 참고하셔서 레고 4220 물론 이거 산다고 항상 들어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제품 12,600원에 구입을 했더니 요 제품이 들어있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만약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걸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혹시 저런 거 한번 제품 알아보셔서 프로모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설명서는 뭐 아주 그냥 단순 심플합니다. 별거 없는데 어우 리얼이 가는 거 찍으니까 예, 한번 이것도 가능할까? 예, 이것도 스토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예, 어떻게 좀 저 사람이 직접 그 레고가 직접 저 배를 만드는 과정은 괜찮긴 한데 예, 어우 너무너무 힘드네요. 예, 하여튼 뭐 그냥 앞으로 그냥 기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큰 거 찍을 때 앞으로 간단한 소개의 스톱모션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.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무진장 힘들었나 보네.